저번 시간에 먹는 걸 했잖아요. 이번에는 못 먹는 걸 해볼게요. 이렇게 먹는이라고 적었죠? 이제 못 먹는 걸 해볼게요. 이거 치우고. 저번 시간에 영상 못 보신 분은 이제 저번 시간 영상 보시면 되죠. 정량으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제 못 먹는이라고 적을게요. 못 먹는. 못 먹는 이렇게 적었어요. 항상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이거죠.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일단 마찬가지죠. 정향을 넣고 두 수저 정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방금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여기서 섞으니까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여기서 섞어버리는 거죠. 가루를. 넣었어요. 대충. 이 정도 넣고 이게 그 가려움 완화나 뭐 항균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트러블이나.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원래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섞으면 어떨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피마자 기름이죠. 피마자 기름.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다 채우면 흔들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위에 좀 남겨 놓고 간단해져서 좋네요. 더 이렇게 하니까. 저것도 올리브 오일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섞어주는 거죠. 이게 오일 종류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잘 섞어질 거예요. 이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제 이렇게 흔들어지는 게 약하니까 욕심을 내서 많이 섞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넣어야겠죠. 저도 많이 넣었어요, 너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분이 이제 기름하고 잘 합쳐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나 그런 머리에 바르면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건 머리에만 발라요. 올리브 오일은 다른 데 피부에는 이걸 바르면 피부가 벗겨져 버려요.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저는 꼭 머리에만 쓰네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가 돼요. 그러니까 막 발랐더니 너무 좋아해서 아무 데다 바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피부는 이제 머리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이제 무섭게 됐어요. 뭔가. 그쵸? 절대로.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좀 닦고. 뭔가 이제 발라볼게요. 이렇게 머리에 이제 바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쁜 것 같지만 전혀 나쁜 성분이 아니니까 식물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 바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머리에 이제 남겠지, 가루가.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써봐야지. 그리고 화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라보고 어떤지 또 후기를 남겨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에 바르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제 먹어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절대 먹으시면 안 되고 피부에 주의사항이죠. 피부에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안 비싸요. 굉장히 싸요. 이거는 비싸요. 이거는 정향은 비싸고 이거는 싸요. 그러니까 비싼 거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봤네요. 그래서
머리 가려울 때마다가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